2023년 새로운 출발과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도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삼여 권사의 회장이신 한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자 누구냐?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신년 감사 예배로 새벽에 도우시라는 은혜를 사모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올 한 해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제목을 아뢰실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올 한 해 주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헌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벽기도를 매일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가까이 사신다든지 또 물론 뭐 이제 교회 멀리 살아도 근처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새벽기도를 참 평생 꾸준히 하는 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은혜고 축복이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교인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이 5일간의 특별한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 멀면 또 못 오시거든요. 또 멀은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한 50일도 아니고 5일이라서 지금 벌써 3일째 되니까 좀 빠지거든요.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음을 지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바른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도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잘못된 가치를 부여하거나 혹은 가치를 못 부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또 바로 알고 바로 행하고 살아라 이런 데 이제 잠언의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19장에서 지적해 주는 것들로 찾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정직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실한 가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난하여도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여도 정직한 사람은, 가난하여도 덕이 있는 사람은, 뭐 직역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당연히 신앙을 바탕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가난하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속임수를 쓴다거나 잘못된 수단을 동원해서 물질적인 것을 채우고 많이 가진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에서 나으니라의 용법은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나은이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는데 가난하다면, 신앙적이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남의 눈물 뺏어가면서 부해진 사람하고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걸 얻고, 거짓말을 통해서 부를 챙기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잘못된 거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빈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가난은 불편해요. 그건 맞습니다. 일부러 가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을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난하다면 그건 자랑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지 않아서 막 일확천금을 누린다거나 또 막 잘못 생각한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이렇게 해서 가난해졌다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가난은 패역한 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가난과 부의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거나 시험에 든다거나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속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석교회 와서도 한 두 분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두 분 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만은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런 차가 집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비읍자로 시작하는 거, 츠자로 끝나는 거, 예. 우리 집에 그거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로 모셔야 되는데, 오늘 뭐 어떻게 돼서 제가 못 가져갔으면. 아니, 저는 그 차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이게 대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묻지 않는데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 목사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촉의 은사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 속임수라는 건요, 한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 없고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임수의 단점이 뭐냐면 한 사람을 끝까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이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속였는지도 잊어버려요. 나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속임수는 한 사람을 오랜 기간 속이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시에 못 속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뽀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난하다고 하면 신방을 안 가겠습니까? 가난하다고 그러면 신자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게 다 알게 되니까 슬그머니 없어지셨는데요. 이런 분이 제가 제 경험상 똑같은 거의 스타일이 두 분을 강석교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서 이제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 그 목사가 은사가 없습니까? 신자들이 은사가 없습니까? 모두가 가진 이 초계 은사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집 가난해.
우리 집 빚이 얼마다? 뭐 이러고 광고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알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맨땅에서 헤딩해서 그거 가지고 뭐 열심히 살고 자식 기르고 뭐 조그마한 집 장만하고 이러면 사는 게 이 서울 바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너무 잘 알아요 그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소중한 거지. 꼭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저 좋은 차 타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운 거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물질 관리 잘했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가난하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것도 내 사명이지. 스스로한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남한테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가난하다고 뭐 무시한다거나 천대한다거나 교회에서 차별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의 거짓은 또 갈등은 매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잠언 시대에도 그런가 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면 그거 부끄러울 거 없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면 패역하게 산 부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의 문제든 남의 문제든 정직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정직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기 이거야. 그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부심도 가지십시오. 그래야 삶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감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까지 이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길이 굽어졌다는 표현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머리 나빠서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뭐 과욕을 부렸다든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성급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수단 방법을 썼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패해놓고 마음으로 생각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원망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환경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나 세상의 여건들이 나한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에 또 실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탓해가지고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패하는 데는 환경 탓도 있고 남의 탓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사 비중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늘 내 잘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다가 저놓고 하나님을 실패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이 꼭 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탓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행동을 다시 체크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할 때 그게 영적인 것이든 사람의 관계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일수록요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손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요 아이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 왜 이랬어? 별로 뭐 큰 소리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노염을 타가지고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근데 핑계가 자기한테 조금 이 압력이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엄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고 그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때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자기 길을 실패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러신 일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 여러분 잠언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명철이 나올 때 우리는 늘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마음에 두면서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거의 외우시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 지혜, 훈계 이런 말이 나오면 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규절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준 지식이라는 건 뭐냐? 결국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육신하고 영혼이 있을 때 단순 비교로 육신하고 영혼하고 있을 때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삶을 주관하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더 사랑하느냐 내 육신을 더 사랑하느냐를 놓고 보면 나는 영혼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펼쳐놓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마음도 쓰고요 정열도 바치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까지 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물론 사랑하지 않는 것에도 쓸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이 그걸 사용하고 싶어하고 거기서 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다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육신의 건강, 내 육신의 멋스러움 나쁜 거 아닙니다. 내 육신이 먹는 거, 내 육신이 즐거워지는 거 뭐 취미든지 뭐든지 이거 우리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거에 시간 많이 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에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 뭐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저도 어제 그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가끔 나와가지고 제가 그 요만한 약을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하고 빵, 밀가루 이런 걸 피해야 되는데 피하죠. 제 아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어제 제가 가서 이제 약 먹으라는 거 먹고 갔더니 수치가 많이 내려왔다고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 얘기 끝나자마자 빵 먹었어요. 이거 비밀인데요. 그거
빈속에 가잖아요. 가서 이제 피 빼고 진료 기다리는 동안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래 내가 콜레스테롤 검사하러 왔으니까 요구르트 하나만 먹어야지. 그랬는데 내 발걸음은 빵집에 가가지고 빵 하나하고 커피하고 먹으면서 그 수치 결과를 기다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수치가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해요. 자기 좋아하는 부분 가꾸고 싶어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영이 얼마나 멋있나? 내 영을 과연 영의 양식으로 채우나? 내 영이 즐거워지는 일에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쓰나? 이런 것들 속에서 영혼의 문제에 치중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 어느 때 즐거워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헌신할 때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기뻐 주께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 육신이 기쁜 거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히덕거리고 이런 건 내 육신이 기쁘잖아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비중이 영적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육보다 영을 더 사랑하는 자가 진짜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 보면 계명을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영이 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영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몸이 지금 위중합니다. 만약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지금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이 병원 안 가면 저 병원 안 가고 가보고 작은 병원 안 되면 큰 병원에 가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영혼은 죽어가고 영혼이 병들었다는데 굉장히 느긋해요. 우리가 내 영이 옛날만 못하는데 굉장히 느긋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백신을 네 번 다섯 번 맞으면서도 내 영이 코로나 때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도 현실에서 영보다 육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두부 자르듯이 뭐 뭐를 사랑하는 거다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영이 힘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파워풀하고 내 영혼이 잘 먹고 내 영혼이 즐거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애정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열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평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거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영혼을 사랑하면 참 생명을 얻는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재앙이 와도 이겨낸다. 여기서 재난을 당하지 않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지는 재앙을 당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의 힘으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험이 와도 영이 약하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몸도 면역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견뎌내는 거죠.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도, 신앙도.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똑같은 재앙이 와도 영이 힘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영을 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을 가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은 것이 정말 영에 치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육의 문제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영과 육이 같이 있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스케줄상 명절 지나고 이제 올해는 기도원에 갈 예정입니다만은 기도 제목 지금까지 안 낸 분들은 어우 자 다행이다. 나 일본에다가 영예관 한 문제 써내야지. 그러니까 시험지는 늦게 나는 게 나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신자들 기도 제목 보면은 대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영예 문제예요. 올해 은혜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무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영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대개 먼저 쓰셔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이게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육이 잘 되는 게 먼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육이 잘 되는 게.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이 평안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정직한 가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빈곤은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감출 일도 아닙니다. 속일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한 실패의 원인이 찾아온다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좀 교정하고 또 바로잡아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5일간의 특별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 알면서도 바로잡아지지 않는 가치관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가난할지라도 혹은 실패가 올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내 육신의 일도 중요하고 육신도 가꾸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을 먼저 신경 쓰고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힘있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마음과 정열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더 많은 영혼 구원하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헌신의 열매가 있고 따뜻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왔나이다.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일에 더 마음 쓰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회복돼서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교회에 관한,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관한 기도입니다. 먼저 이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